안녕하세요, 거북조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실험 영상인데요.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니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의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오늘 해볼 실험은 뭐냐면은, 트레버 앤더슨의 브릿지 웜. 저번에 제가 브릿지 웜한테 살아남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네, 브릿지 웜이 누구랑 닮았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SCP-682 일명 가파리와 그나마 좀 닮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둘의 싸움이 일어나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실험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일단 이걸로 이렇게 들어줄게요. 이렇게 줌을 할수 있어서 싸움을 구경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자, 소환을 한번 해줄게요. 여기 이렇게 가파리를 소환해 줬습니다. 보이죠? 이렇게 서성서성 다닙니다. 이쪽에는 사람의 팔같이 뭐가 있네요. 배를 뚫고 나왔어요. 네, 우리 귀여운 가파리. 이쪽에 콧구멍인가요? 눈인가요? 네, 여기서 이제 그만 보기로 하고, 이제 브릿지 웜을 소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리서 소환을 해 줄게요. 이쯤 보이죠? 귀여운 브릿지 웜. 약간 가파리랑 좀 닮은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떨어뜨렸나? 또 관심을 안 가지네요. 들어서 옮겨 줄게요. 가파리가 어디 갔지? 뭐야, 너, 여기 있어. 나와, 나와. 네. 오, 네, 싸움이다. Nope. 관심을 안 가지는? Nope. 뭐죠? Nope. 우리 브릿지웜이 Nope.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야? 왜 이래? 이거 왜 이러죠? 유유하게 이기고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가파리.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데. 한번 그러면은 나이스 나이스. 이제야 싸움이 붙네요. 갑자기 오. 역시 가파리의 강력함이 브릿지 웜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한 3명 정도? 3마리 정도? 호환을 한번 해볼까요? 일로 와. 어우. 와. 어마어마한데요? 다한 방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시체만 남은 귀여운 브릿지 웜들 다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역시 세계관 최강자인가요? 682가? 대단합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